이종모 쿠방주의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항공 여행주들의 일제히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했고요. 또 원전 관련주들의 조정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점검해 볼지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구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. SKI 테크놀로지인데요. 상장하고 나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전거래일에 한번 급등을 했고 오늘은 6% 정도 빠졌습니다. 이번 등락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은 뭐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일단 뭐 금요일날 갑자기 이제 그 사실은 ETF에서 편출입이 좀 있으면서 그 SKIT 같은 경우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I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편입이 되면서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고요.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금요일 그 이벤트로 인해서 좀 많이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갔다는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으로 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이제 그 10만 원대, 13만 원대 계속 유지를 하다가 처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.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중장기적으로 이제 사실은 분리막 관련된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 성장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밸류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유효하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주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락시마다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주의보다는 안전으로 보셨습니다. 그럼 ETF 편입 이슈를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나요? 다른 이슈가 일단은 있을까요? 일단은 뭐 ETF 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추종하는 펀드들 입장에서는 또 다시 또 주식을 또 매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. 네. 여전히 지금 뭐 밸류에이션 논란은 있지만 이 밸류에이션 논란은 실적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좀 더 보인다라고 하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유효하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논란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보라라는 의견 드렸습니다. 자,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두산중공업인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좀 많이 다뤘습니다. 계속 좀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너무 급등을 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이 나오는 현상이고 지난주에 내내 조정을 받았고 사실은 월요일 날 급등하고 이제 화요일부터 조정을 받았는데. 사실 지금은 좀 더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. 기간이라든 기간 조정을 받든 가격 조정을 받든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. 이제 원전 관련 호재로 급등을 했지만 사실은 원전에 대한 뭐 미국이랑 이제 협력 체계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빌 게이츠라 뭐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너무 뉴스에 올랐기 때문에 원전 관련돼서 무슨 수주가 나왔다든지 실질적인 뭐 숫자가 찍히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좀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조금은 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시니 조정을 받았다, 뭐 이제는 다시 가겠지라고 해서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뭐 추가 조정을 좀 더 기다리시거나 제가 볼 때 뭐 2만 원 밑으로 한번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좀 두고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주의로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. 네, 2만 원 이하까지도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부분,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봐야겠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.